저희 동영상은 그 진입할 때,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 그 다음에 피드를 조절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률을 눌러보시면은 직접적 없음이 있고 전체 이송률 누르고 계시게 되면 지공공일 때 피드값, 그 다음에 접근할 때요. 피드값, 그 다음에 지지선 안쪽, 지지선 바깥쪽 값그 주신 거 있죠. 노란색하고 옅은 보라색 그 값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제어하시면은 여기가 뭐 20이다. 여기도 20이다. 그러면 피드가 가감이 되겠죠. 퇴거 리트랙트 값이죠. 리트랙트 값도 제어를 하겠다. 근데 보통 접근하고 퇴거가 있는데 이쪽 값도 제어를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값을 준다면, 네, 이렇게 해서, 자, 선택을 안 했네요. 땅 내고요. 이동해서, from은, 자, from은, 여기서 from이다. 네, 포인트도 알수 있고요. 정보 누르시면 확인. 그 다음에 고홈이 이쪽이다. 그 다음에 나사 구멍이 어디냐면 기초리 여기다. 네, 그래서 진출점, 네, 진출점도 하죠. 풋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확인 누르시면 맨 마지막 했던 네, 작업이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MB3 버튼 이름 변경 DST 하게 되면 테스터 1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얘가 이제 G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포스트 작업을 그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냥 YADM 4엑시스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면 피드 값이 이건 제어가 안돼 있네요. 일단 피드 값이 재어 있는 3X로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만약 이제 피드가 진입이라든지 이쪽 진입이라든지 리드인 리드 아웃 쪽에 피드가 가감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말씀을 하시면은 포스트에다가 그 부분을 넣게 되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딱 나오게 되면 여기에 피드 값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드 값을 조절해서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송률에서 전체 이송률 제어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포스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진입할 때마다 피드가 나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